짠! 지니어스 친구들 안녕? 자, 오늘도 오랜만에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과 함께 아주 예쁘고 귀여운 피규어를 한번 개봉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개봉해볼 피규어는 예전에도 한번 개봉했었던 그런 종류의 피규어입니다. 짠! 오늘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과 함께 개봉해볼 피규어는 레고 미니 피규어 디즈니 시리즈 2 리미티드 에디션을 한번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제가 이런 조립하는 피규어를 좋아하진 않는데 이 피규어를 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클래식 미키와 미니 때문이죠. 가격은 하나당 4,900원이고요 10개를 구매해왔습니다. 너무 지저분해서 정리를 좀 했어요. 자, 오늘의 최종 목표는 미키마우스와 미니마우스를 뽑는 겁니다. 과연 제가 뽑아낼 수 있을지 첫 번째 거 한번 개봉해보도록 할게요. 짜자잔. 오? 짠! 첫 번째에서는 다람쥐의 모습을 하고 있는 데일이 나왔습니다. 일단 제가 보고 싶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다지 그래도 이렇게 빨간 코에 귀여운 모습을 하고 있는 데일이에요. 안녕 데일. 자, 이제 두 번째 거 한번 개봉해 볼게요. 두 번째는 요거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뽑고 싶어하는 미키마우스가 나올 것인지. 두 번째는 하나 둘 셋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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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중복입니다. 아, 데일이 중복이라니. 헐. 중복이 나온 피규어는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이거를 뽑으러 갔을 때 여자친구랑 같이 갔었어요. 여자친구도 저와 똑같이 미키마우스와 미니마우스를 뽑고 싶다고 했는데 여자친구는 뽑았거든요. 아, 근데 저는 이렇게 똥손이라니. 아, 안 되는데. 여자친구보다 잘해야 되는데. 자, 세 번째 거 한번 개봉해 볼게요. 세 번째에서는 과연! 어, 일단 다른 겁니다. 다른 건데 이거 뭐야? 짠! 세 번째에서 나온 거는 프로존이라는 캐릭터가 나왔어요. 이게 뭔가를 얼려버리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요 주먹에서 이렇게 얼음이 슉 하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얘 어디에 나오는 캐릭터지? 어, 왜 저는 얘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죠? 자, 세 번째에서는 프로존이 나왔습니다. 자, 네 번째 거 개봉하기 전에 한번 댓글 놀이해볼까요? 자,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은 여기 있는 캐릭터 중에 어떤 캐릭터를 뽑고 싶으세요? 저처럼 미키마우스, 미니마우스를 뽑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렇게 도널드 덕도 뽑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안나, 엘사도 뽑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자,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은 디즈니 캐릭터 중에 어떤 캐릭터를 좋아하시고 또 여기서는 어떤 캐릭터를 뽑고 싶으신지 아래 댓글에 많이 많이 적어주세요. 자, 미키마우스를 기대하며 네 번째 거 한번 개봉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오! 짠! 네 번째에서는 잭 스켈랭턴이 나왔습니다. 안녕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 조금은 무섭게 생겼지만 그래도 멋진 해골의 잭 스켈랭턴이 나왔어요. 자, 오늘 벌써 이렇게 절반째 개봉하고 있는데 제가 뽑고 싶어하는 미키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 과연 이 다섯 번째에서는 무엇이 나오게 될지. 오! 오! 짠! 다섯 번째에서 드디어 제가 뽑고 싶어 했던 클래식 미니가 먼저 나왔어요. 미키보다 미니가 먼저 나왔습니다. 와, 진짜 이 딱 흑백 느낌의 되게 이 그 뭔가 좀 고전적인 느낌의 미니. 지금의 미니마우스의 모습과는 조금은 좀 다른 그런 미니마우스가 이렇게 다섯 번째에서 나왔습니다. 아, 정말 다행이네요. 그래도 미니마우스라도 일단 나왔어요. 자, 이제 여섯 번째 한번 개봉해보도록 할게요. 왜 이렇게 개봉이 안 되지? 자, 개봉했습니다. 여섯 번째에서는 이게 뭐지? 어디 있어요? 파이야. 자, 이번에 나온 거는 하데스가 나왔습니다. 하데스는 이렇게 파란색 불의 머리를 하고 있고 또 손에도 이렇게 빨간색 불이 확 하고 나고 있는데 이 하데스가 헤라클레스에 나왔던 그 캐릭터인가요? 갑자기 조금 헷갈리네. 댓글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과연 이제 네 개가 남아있는데 제발 미키마우스가 아니라면은 그 도널드 더 크루 그 오리 걔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개봉했습니다. 과연 오, 이 머리는 자, 일곱 번째에서는 자스민 공주가 나왔습니다. 레고라서 그럴 수 있지만 확실히 퀄리티 차이가 많이 납니다.
큐포스케의 자스민 공주가 훨씬 더 예쁘죠잉? 아니 그래도 지금은 레고의 시간이잖아요. 큐포스케 들어가. 안녕히 계세요. 헤이 참. 자 이제 다음 거 한번 개봉해 볼게요. 아 남은 게 얼마 없는데 제가 뽑고 싶어하는 미키마우스는 왜 나오질 않는 걸까요? 이럴 줄 알았으면 막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고 가져올 걸. 사실 만져보지도 않고 그냥 막 가져왔거든요. 다음 거 개봉했는데 뭐지? 오! 자파다! 짠! 이번에 나온 거는 알라딘의 자파가 나왔습니다. 알라딘을 괴롭히고 자스민 공주의 아버지 왕을 이렇게 쫓아내려고 했던 이 자파가 나왔는데 이게 뿅! 우와! 자스민 공주가 이겼습니다. 제가 이겼다고요? 아니야도 아니야 들어가. 우와! 자 이제 두 개 남았어요. 두 개 남았는데 왜 내가 뽑고 싶어하는 거 안 나오는 거야. 자 제발 미키마우스가 나오길 바라며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왠지 여기서 미키마우스가 나올 것 같아요. 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누르셨죠? 하나 둘 아 감사합니다. 자 누르셨으니까 제발 하나 둘 셋 어 이거 아 프로즌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중복으로 나왔습니다. 이건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 선물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하나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이 좋아요까지 눌러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아 저렇게 저게 나오다니. 자 마지막 거 한번 개봉해볼게요. 자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요 중복 피규어를 라이브 방송 때 나눠드리는데 그때 제일 빠르게 들어오실 수 있으시니까 알람 설정도 해주시고 갑니다. 하나 둘 셋 이건 누구의 머리죠? 자 마지막에서는 셀리가 나왔는데 셀리가 원래 그림에는 이 꽃 같은 거를 하나만 갖고 있는데 저는 왜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아 참 자 이 셀리는 제가 사실 잘 모르는 캐릭터인데 좀 무섭게 생겼어요. 우와. 자 오늘은 제가 뽑고 싶어 했던 이 미니마우스와 잭 스켈링턴, 자파, 자스민 공주를 빼고 요 나머지는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에게 선물로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갖고 싶은 것들이에요 얘네는. 금요일 라이브 방송 때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에게 나눔으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영상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재밌는 장난감으로 찾아올게요. 안녕